동전은 등을 편안하게 말아서 고개를 쭉 들고 마도무카 양손으로 발끝을 감싸서 편안하게 저는 거예요. 우디아나 반다는 써볼게요. 복부를 안으로 밀어넣고 서서히 등을 부풀리고 척추 마디마디 길게 한숨 한숨 깊게 마시며 호흡을 몸통으로 불어넣고 자연스럽게 상체가 하체 쪽으로 툭 떨궈질 수도 있죠. 팔꿈치도 가볍게 굽혀지고 어깨 힘 풀고 편안하게 호흡. 본인이 가능한 만큼 손끝 발끝 캐치 안 되시는 분들은 발목이나 무릎 바깥쪽을 감싸도 좋아요. 가능하시면 양손 발날로 이동하고 발날 몸통 당기고 엄지손가락은 엄지 발등을 푸쉬하며 겨드랑이 아래쪽을 가볍게 조여내고 체중은 이제 이마를 정강이 위로 얼굴 정강이 위로 아직은 등이 가볍게 말려있는 상태 천천히 숨 마시며 우르두바무카로 올라오고 팔을 쭉 펴고 손으로 발을 당기며 어깨를 아래로 끌어낮추고 시선 천장까지 우르두바무카 양손으로 발을 당기고 가슴은 위로 향해 뽑아 올리듯이 허리는 오목한 느낌으로 두 엉덩뼈 좌골뼈를 뒤로 멀리 보냈다가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파스치무타나사나 깊게 정글 상하체 밀착 팔꿈치 옆으로 열어내면서 얼굴 정강 위로 능력껏 깊게 접근해 볼게요. 아직 무릎 뒤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어서 접근해 보고 우디아나 반다 강하게 복부 강하게 밀어넣고 복부를 위로 살짝 끌어올리는 방향성 서서히 가슴 뒤 윗등을 펴보고 엉덩뼈는 뒤로 멀리 엄지발날 안으로 모아서 푸시 가능하면 손모양 바꿔서 오른손으로 왼손목 혹은 왼손으로 오른손목 손등 뒤집어서 어깨 말리지 않도록 승모근 끌어낮추고 겨드랑이 아래쪽 가볍게 조이고 가능한 만큼 여유 되시는 분 무릎 뒤로 쭉 펴내며 바닥으로 그라운딩 너무 불편하면 발등을 앞으로 45도 이상 기울여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발 완전하게 플렉스 한번 만들어보고 발날 바닥에서 수지 한 번 더 깊게 가볼게요. 손 발 당기며 가슴을 위로 쭉 뽑아내듯이 척추 마디마디 길게 뻗어내고 다시 한번 손목 위쪽까지 잡으며 얼굴 정강이까지 그렇죠. 본인의 정수리 발등 서서히 가까워져 완전하게 플랫하게 몸을 만들어서 지면과 가까이 밀착 몸이 후면 완전하게 뻗어내고 호흡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자, 천천히 숨 마시며 해서 허리 오목하게 한 번 더 가슴을 쭉 끌어올렸다가 능력껏 되는 만큼 어깨 멀리 바닥을 향해 끌어낮추고 그대로 천천히 양손 풀고 단다사나 돌아왔다가 두 무릎을 접어서 꼭 끌어안을게 오빠빠 이마 무릎 가까이 복부 강하게 늘어놓고 등을 한번 동그랗게 말았다가 자 그대로 우리 몸통을 매트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발바닥 합주 바닥코너 연결해볼게요. 자, 뒤꿈치 힘으로 바짝 당기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여서 엉덩이에서 빼내고 양손 발레 깍지 숨 마시며 허리 오목하게 척추 세웠다가 내쉬며 서서히 천천히 턱끝 혹은 이마를 바닥 가까이 본인의 팔꿈치로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푸시 아직 힘드신 분들은 위에서 내쉬는 호흡마다 은밀히 바닥을 향해 접근 고관절 안쪽에 힘을 풀어내고 엉덩뼈 들리지 않도록 턱끝이나 이마가 바닥에 닿으신 분들은 양손 허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어깨 천장을 향해 양팔 천장을 위로 향해 쭉 뒤집어내듯이 손바닥 붙인 깍지 가능하면 견갑대 단단하게 모으고 양손을 위로 쭉 뻗어내듯이 두 어깨가 서로 멀어져요. 쇄골뼈 서로 멀어졌다가
한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천장을 향해 위로 쭉 내쉬며 양손 허리에서 깍지를 풀고 양손 바닥 앞으로 쭉 뻗어내 볼게요. 양손 어깨 너비로 손가락 쭉쭉쭉 기어가고 엉덩뼈 아직 많이 들리지 않도록 무겁게 그라운딩. 고관절, 골반 안쪽 많이 열리신 분들은 본인의 몸통과 발날 전체 밀착시키고 한번더 턱끝을 바닥에 지그시. 좋아요. 가능한 만큼. 이제 양손 가슴 옆 바닥. 천천히 숨 마시면 상체 업. 양손 등을 오르면 편안하게 호흡.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낼게요. 왼 발등을 왼발 앞에 엉덩이 한번 들썩 엉덩이 살을 뒤로 멀리. 이제 양손 본인의 골반 앞쪽 멀리 바닥 가능하시면 팔꿈치 바닥까지. 힘들면 양손 바닥 상체 왼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오른 엉덩이 허벅다리 들리지 않도록 지그시 열 손가락 활짝. 힘들면 여기서 머물고 가능하면 양손을 포개서 그 위에 턱끝이나 이마를 올릴게요. 선택적으로 혹은 주먹 탑사코 이마 본인이 허락되는 만큼 능력껏 오른발날 쓰러지지 않도록 오른 무릎 뒤꿈치 쭉 오른 뒤꿈치를 앞으로 계속 푸시 오른 허벅다리 엉덩뼈 들리지 않도록 그라운딩 바닥을 향해 무겁게 오른쪽 소음의 자극 한번 바라보고 호흡 깊게 우리 고개만 살짝 들고 오른 팔꿈치와 오른 손등을 무릎 안쪽 바닥에 왼손 허리 뒤를 받쳐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 어깨 팔꿈치를 뒤로 열어낼게요. 파리브리카 자누쉬르 사아사나 1단계에서 고개는 옆으로 쭉 떨궈서 편안하게 턱끝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좋아요. 힘들면 여기서 조금 더 유지 가능하면 이제 왼손 끝 어깨 터치 왼발 귀 옆으로 쭉 뻗어서 손목, 손가락 끝까지 완전하게 쭉 뻗어내서 파리브리카 왼팔 귀뒤 측두부를 한번 붙여보고 더 여유되면 이제 오른 어깨 앞으로 꺼내면서 파리브리타 잔후 완성까지 오래 머무지 않을 거라서 숙련자분들은 바로 연결해보고 힘드신 분들은 그전 단계 머물고 최종은 뒤통수를 오른 정강이 위로 오른 어깨 무릎 안쪽 바닥까지 최대한 깊게 꺼내고 왼손 새끼발랄 오른손 엄지발랄 감싸서 자, 왼쪽 엉덩이가 살짝 들리죠? 최대한 무릎과 허벅다리는 들리지 않도록 바닥 그라운딩. 여유되시면 엉덩이도, 왼 엉덩이도 바닥으로 무겁게 그라운딩. 나의 왼쪽 겨드랑이 가슴 천장을 향해 완전히 회전. 이제 오른손으로 본인의 왼쪽 골반 한번 감싸보고, 한번더 몸통 천장을 향해 돌려내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그대로 우리 시선 바닥 바라보면서 오른팔 어깨 완전히 오른 다리 바깥쪽으로 꺼내고 왼손 그대로 고정. 자, 몸통을 살짝 비틀면서 왼 이마를 오른 정강이 무릎 가까이 가져가요. 왼쪽 관자놀이. 자, 양쪽 가슴이 바닥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와서 양손 등 허벅지 편안하게 호흡 이완. 자, 이제 양손 외탁 쪽 바닥 자, 엉덩이 번쩍 들면서 왼다리 뒤로 열어내고 발목 90도 무릎 90도 만두카 아르다 만두카 한 다리만 개구리 자세 가능한 팔꿈치 바닥 우리 골반 엉덩이를 앞뒤로 롤링하듯이 움직여볼게요. 가동 범위 좀 크게 움직일수록 나의 치골뼈 두골반 바닥으로 서서히 가까워지고 좋아요. 오른 뒤꿈치 더 옆으로 슉 밀어내보고 서서히 치골뼈 골반 바닥 향해서 가까이 한번더숨 마시면서 우리 천천히 컴백 다시 돌아올게요. 왼 다리 안으로 발등 바닥 엉덩이 뒤로 내려놓고 앉아서 잠시 호흡 척추 바르게 세우고 자, 우리 이제 오른 다리를 뒤로 접어서 발목 플렉스 형제제로 갈게요. 바라드 바자. 왼 뒤꿈치 흉부 바짝 당기고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여서 엉덩이 바닥에. 그래서 오른 팔꿈치로 본인의 오른 서해부 사타구니 안쪽
고관절 쪽을 마사지 하듯이 꾹꾹 눌러볼게요. 통증이 더 깊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팔꿈치 뼈로도 한번 문질러보고 좋아요. 과감하게 좀 아프지만 깊게 마사지 하듯이 꾹꾹꾹 꾹꾹꾹 주먹으로도 허벅다리 안쪽 바깥쪽 고관절 마사지 하듯이 때려주고 좋아요. 통증 있는 부위 더 집중적으로 꾹 하면서 그대로 척추 바르게 세우고 왼손 가슴 앞에서 편안하게 깍지 손바닥 정면을 향해 뒤집고 팔꿈치를 쭉 펴서 팔을 바타하사나 늑골 마디마디에 들어 올리고 겨드랑이 안쪽선 팔꿈치 손바닥 천장을 향해 쭉 뻗어 올리고 목 오목하게 당겨서 끌어올린 우디아나 반다 턱을 쇄골 가까이 살짝 당기고 허리 근육에서부터 등 근육을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몸통 전체를 위로 뻗어내세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 안쪽을 더 강하게 뻗어내고 모아서 양팔로 길이 측두근 뒤통수를 감싸는 느낌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양팔의 간격을 서서히 좁혀보고 팔꿈치 안쪽까지 완전하게 뻗어내세요. 손바닥 천장을 향해 쭉쭉쭉 승모근은 아주 미세하게 끌어낮추는 방향성을 느껴보고 어깨 으쓱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힘있게 쭉 뻗어내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옆으로 손바닥 뒤통수 가까이 그대로 양손 서로 당기면서 견갑대에 등 근육 모아서 양 팔꿈치 뒤로 아래로 끌어낮추는 방향성 숨 마시고 서로 당겨요. 내쉬며 툭 풀고 좋아요. 왼손 허리 뒤 받치고 오른손 엉덩이와 멀리 바닥 숨 마시며 허리 오목하게 푸쉬 가슴 볼록하게 들어올리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축구를 발을 쓰다 왼 어깨 왼 팔꿈치 뒤로 열어내고 고개는 옆으로 툭 늘어뜨리고 얼굴은 정면 방향 뒤로 눕혀지지 않도록 두 엉덩뼈 허리 척추 같은 선상 이제 왼손끝 어깨 터치 왼팔 귀 옆으로 쭉 뻗어볼게요. 그렇죠. 왼쪽 허벅다리 엉덩뼈 들리지 않도록 무겁게 그라운딩 오른 팔꿈치 바닥에 닿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오른팔을 쭉 뻗어요. 가능하시면 팔꿈치까지 내려놨다가 각자 능력껏 접근 좋아요.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서 양손 왼 엉덩이 뒤쪽 멀리 짚어서 이마 바닥까지 오른 엉덩이 들려도 괜찮아요. 이마 바닥 코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왔다가 양손 끝 컵 모양을 만들어서 엉덩이 한편 뒤 바닥 어깨로 뒤로 뒤집고 가슴 쭉 끌어올리는 우르두바 반다 좋아 견갑대 밀어 넣을게요. 그대로 숨 마시며 두골반 업 힙 업 본인 눈으로 두골반이 수평인지 확인하고 힘들면 유지 가능하면 한 손 한 손 떼어내서 본인의 천골을 맞춰서 앞으로 푸쉬 우스트라사나 접근하듯이 고개 뒤로 툭 넘기고 힘들면 손끝 바닥 짚고 다같이 고개 뒤로 툭 넘겨서 호흡 요추 안으로 밀어넣고 두골반을 정면을 향해 푸쉬 어깨 뒤로 뒤집고 등근육 끌어올리고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손 떼어내신 분 레투스 반다 가슴 쭉 끌어올리고 등 받쳐내고 천천히 턱끝 당기고 아도카 얼굴 정면 한 손 한 손 다시 바닥 올라오신 분들은 짚어냈다가 힙 다운 역순으로 내려올게요. 천천히 양손 뜨 허벅지 잘했어요. 호흡 편안하게 그리고 양손을 왼쪽 다리 앞쪽을 향해 짚어내고 왼다리 앞으로 접어 싱글 피존 오른다리 뒤로 쭉 뻗을게요. 그렇죠. 뒤로 뻗은 다리 매트 중앙으로 발등 새끼발가락 전체 바닥 양 팔꿈치 어깨라 받아 손바닥 붙여서 아도목카 상체를 툭 떨구고 고개를 완전히 툭 떨구고 두 골반 왼쪽 엉덩이와 오른 허벅다리 앞면 그라운딩 바닥을 향해 지그시 낮추는 과정 접혀있는 왼쪽 허벅다리는 45도 바깥쪽을 향해 턴 아웃된 상태 좋아 두 골반 뿌리 박듯이 무겁게 계속 그라운딩 하세요. 오른 허벅다리 앞면 전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이제 얼굴 정면 바라보고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서 어깨 아래쪽 바닥 열 손가락 활짝 골반의 몸통을 조금 더 꼿꼿하게 세울게요. 자, 이때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골반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그라운딩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 다시 내려놓거나 양손 좀 앞으로 멀리 뻗을게요. 가능하면 자, 여기서부터 골반의 균형을 좀 찾아볼게요. 가능하면 손끝 걸으세요. 조금 더 몸 꼿꼿하게 세우고 오른쪽 힙을 살짝 앞으로 왼쪽 힙을 살짝 뒤로 가져가며 가능하면 고개 뒤로 툭 우르두와 무카까지 연결해보고 계속해서 오른쪽 골반 앞쪽 뒤로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그라운딩 허벅다리 전면 가슴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며 고개를 넘겼을 때 목의 힘을 완전히 풀고 힘들면 고개 넘기지 않을게요. 왼쪽 엉덩뼈도 엉덩이 살도 바닥으로 그라운딩 골반에 몸통 꼿꼿이 세우고 여유 되시는 분 한 손 한 손 골반 뒤 바닥을 짚어서 조금 더 깊게 가슴 상체를 들어 올리고 아직 힘드신 분들은 양손 앞쪽 바닥 짚을게요. 좋아요. 계속해서 골반의 몸통을 쭉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턱끝 당기고 아도무카 오른손바닥 왼팔을 뒤로 멀리 뻗어서 오른다리를 접어서 나의 오른 발등을 캐칭하고 뒤꿈치 꼬리뼈 왼팔꿈치 천장을 향해 가볍게 돌려내면서 발바닥 힙 가까이 터치해볼게요. 오른쪽 골반 허벅지 들리겠지만 최대한 무겁게 가라앉히고 파르스바 반바데나 좋아요. 그대로 우리 준비되신 분들만 왼손 엄지와 중지손가락 사이에 엄지발가락을 걸어서 에카파다 라자카푸타사나까지 어깨 견갑대 회전해서 가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그 전 단계 유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쏟아지지 않도록 골반의 몸통 수직으로 세워서 오른팔 뒤로 마저 뻗고 이제 각자 연결해요. 숙련자분들은 완성까지 초급자분들은 그 전 단계에서 더 골반 균형 맞추는 연습 자, 더 가능하신 분 왼팔을 오른 허리춤으로 끌고 와서 본인의 왼 발날을 잡고 에카파다 라자카푸타 변형까지 가볼게요. 그대로 우르두바부카 정수리 발바닥 이마 발끝 터치 자 몸통 기울여지지 않도록 훅을 접근했을 때 기울여진다면 훅을 깊게 연결하지 마세요. 골반 균형이 아직 안 잡히고 각성이 덜 됐기 때문에 훅을 깊게 가지 않고 가능한 만큼 연결 좋아요. 조금 더 호흡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왼손 풀고 왼손 허벅지 짚었다가 턱끝 당겨서 아도무카 편안하게 호흡 오른손 오른 발날 안쪽을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바깥쪽을 향해 꼭 한번 보내볼게요. 매트 바깥쪽을 향해 한번 보내고 자극 천천히 발등 내려놓고 그대로 뒤로 뻗었던 오른다리 번쩍 들어서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서 더블 피존으로 연결 왼다리 앞으로 더 꺼내고 오른다리 그 위에 포갤게요. 두 발은 플렉스하여서 왼발이 생각보다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오른다리 좀 더 왼쪽으로 가져와서 복선 앞으로 무릎 위에 팔꿈치 다리 위로 지그시 상체 무게 중심 가능하면 팔꿈치 바닥 더 가능하면 양손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 바닥까지 연결해 볼게요. 호흡 깊게 이어가시고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 자극 바라보고 상체 완전히 툭 이완 가능하면 고관절 엉덩이 근육 힘도 이완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 완전히 포개해서 고무카 바닥 무릎 최대한 깊게 두 뒤꿈치 양옆에 같은 선상 그대로 왼팔 위로 오른팔 아래로 고무카스타까지 연결할게요. 가루다스타죠. 합장한 손끝을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리고 본인 능력치만큼 고개를 뒤로 넘기며 우르두바부카까지 연결해보고 합장한 양손 팔꿈치 몸통 중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목 넘김 불편하면 얼굴 정면 바라보시고 좋아요. 호흡 깊게 표현도 가볍게 수축, 복부 당기고 자, 턱끝 먼저 당겨볼게요. 아도무카 그대로 상체 앞으로 전굴까지 이어가볼게요. 가능하면 나의 양팔, 매트 바깥쪽, 무릎 바깥쪽 바닥까지 턱끝 무릎 터치까지 손날 바닥에 편안하게 그라운딩
하체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툭 풀어서 다리에 기대듯이 오른쪽 엉덩뼈 너무 들리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 그라운딩. 좋아요. 최종 두 팔꿈치 바닥까지 그라운딩 해보고 힘들면 가능한 만큼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천천히 양손 풀고 양손 발라 잡고 편안하게 호흡 이완. 천천히 두 다리 앞으로 풀어낼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이며 단바사나 양손 무릎 바깥쪽 감싸서 가볍게 파스치 못하는 사람. 가능하면 최종 얼굴 정강이까지 상하치 꼭 밀착하고 무릎 뒤오금 바닥으로 쭉 펴냈다가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몸통 옆으로 다시 돌려서 바닥 코너사나 뒤꿈치 회음부 바짝 당기고 양손 발레 깍지기. 먼저는 숨 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척추 바르게 세웠다가 내쉬며 상체 숙일 때 엉덩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나의 양 팔꿈치로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 안쪽 부분 지그시 누르며 턱끝 바닥 힘들면 이마 바닥 힘들면 가능한 만큼까지 내려가 볼게요. 좋아요. 고관절 골반 너무 안간 힘 쓰지 않고 편안하게 힘 풀면서 머물러 보고 깊게 내려가신 분들 뒤꿈치 뱉고 발레 가슴까지 터치하고 최종 윗등도 펴보고 더 가능하신 분은 양손 허리 뒤에서 깍지를 껴서 깍지 낀 손바닥 붙이고 바로 쭉 펴서 어깨로 뒤로 뒤집고 머리 위로 어깨 넘어 양팔을 쭉쭉쭉 뻗어 들어올려 볼게요. 그렇죠. 견갑대 완전히 모으고 날개뼈 모아서 등 근육 수축 깍지 낀 손 머리 위로 쭉쭉쭉 넘겼다가 숨 마시고 내쉬며 돌아와서 허리에서 깍지 풀고 양손 가슴 옆바닥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왔다가 이제 왼 다리를 옆으로 활짝 열어서 오른 발등을 회음부 앞에 엉덩이 들썩들썩 엉덩이에서 꺼내고 두 다리 간격 최대한 넓혀서 양손 골반 앞쪽 바닥 멀리 숨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그라운딩. 왼발끝 쓰러지지 않도록 발끝 수직으로 잘 세워요. 더 가능하시면 이제 양손을 포개서 턱끝이나 이마 혹은 양손 앞으로 쭉 뻗어서 가슴 바닥까지 혹은 양손 주먹 탑 쌓고 그 위에 이마 가능한 만큼 접근. 왼쪽 허벅다리 안쪽 서이부 깊은 자극 바라보고 골반에서부터 쭉 뻗어지는 근육 느껴보고 호흡 깊게 쉴 때마다 가슴을 바닥 가까이 천천히 낮춰보고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왔다가 왼 팔꿈치 손등을 무릎 안쪽 바닥에 오른손 뒤로 보내서 본인 허리 뒤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허리 밀어내며 허리 오목하게 푸시 고개는 왼쪽으로 툭 떨궈서 목의 오른쪽 측면 완전하게 늘어뜨려서 편안하게 호흡. 팔꿈치 허벅다리 위에 올려도 괜찮아요. 힘드신 분들은 왼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기 힘들면 허벅다리 위에 자극이 오는 부위 더 깊게 바라보고 천천히 오른손 어깨 터치 오른팔 귀 옆으로 쭉 뻗어서 가능하면 측두근에 붙여서 빠리뿔이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쭉 뻗어내고 몸의 오른쪽 측면 계속 멀리 멀리 뻗어내고 내쉴 때마다 서서히 이제 왼 어깨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오른손 발날 잡고 오른손 새끼 발날 타고 타고 내려가고 자 이제 왼 어깨 조금 더 무릎 안쪽 바닥까지 꿈틀꿈틀 움직임을 빼내볼게요. 최종 뒤통수가 정강이 위로 나의 왼손도 엄지 발날을 잡고 나의 몸통 최대한 천장을 향하도록 힘드신 분들은 그 전 단계에서 조금 더 유지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완성 자세까지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사사나 완전히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은 왼쪽으로 기울인 형태에서 오른손 뻗어내거나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받쳐도 괜찮아요.
다만 팔꿈치가 오른팔이 얼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귀 뒤로 넘겨보는 방향성. 좋아요. 호흡 깊게. 자세 완성하신 분들은 왼손을 풀면서 본인의 오른쪽 골반을 가볍게 감싸볼게요. 좋아요. 나의 뒤통수 정강이 몸통 왼 다리를 침대에 삼아서 눕는다고 상상을 해보고 왼발날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세웠다가 자 이제 천천히 몸통 바닥을 향해 회전하고 왼손을 왼 다리 바깥쪽으로 꺼내서 오른손 왼발날 당기며 나의 오른쪽 이마를 맨몸으로 바깥쪽까지 몸통 트위스트하며 오른쪽 가슴 바닥 방향 왼쪽 가슴 천장으로 들어 올려볼게요. 몸통이 비틀리는 느낌으로 왼쪽 복부 동목하게 밀어넣고 왼쪽 옆구리 찌그러지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는 상체 잠시 호흡 편안하게 이제 양손 앞쪽 바닥 짚고 힙 업, 오른 다리 뒤로 열어서 개구리 자세 오른발 플렉스 그대로 양 팔꿈치를 바닥에 혹은 양손 바닥 괜찮아요. 앞뒤로 왔다 갔다 롤링 움직이면서 나의 치골뼈 골반 바닥으로 서서히 가까워지고 1mm 1mm 접근 두 다리 간격 서서히 멀어져요. 골반 확장 호흡 계속 하면서 같이 앞뒤로 가동 범위 크게 움직여보고 좋아요. 천천히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우리 컴백 다시 돌아올게요. 엉덩이 뒤로 오른 다리 안으로 발등 바닥 회음부 앞쪽에 그리고 이제 왼 다리 뒤로 접어서 환자세로 갈게요. 왼 발목 플렉스 오른 뒤꿈치 회음부 바짝 두모로 같은 선상 자 왼쪽 고관절 많이 들려있죠 엉덩이 왼 팔꿈치 뼈로 왼 허벅다리 사타구니 서해부 마사지 하듯이 꾹꾹꾹꾹꾹꾹 누르고 더 자극이 깊은 곳 통증이 쉬운 곳을 제이나 조금 엄마 너무 더 아파. 눌러볼게요. 아이고 아파요. 제이나 편안하게 엄마 아파요. 좋아요. 꾹꾹꾹 이제 팔꿈치 뼈로 조금 더 깊게 깊은 자극 찾아서 아이고 아파요. 조금 더 살려주세요. 걱정하고 아파요. 천천히 제이나 엄마 호흡하고 아파요. 제이나 엄마 아파. 숨을 넘었다가 이제 양손 우리 주먹 쥐어서 때려볼게요. 마사지 하듯이 좋아요.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안쪽 골고루 근육 근막들을 한번 풀어보고 양손 허벅지 천천히 척추 바르게 세우고 양손 가슴 앞에서 어색하게 깍지 비슷한 깍지 끼고 손바닥 정면으로 뒤집었다가 팔꿈치 쭉 펴내고 손바닥 천장을 향해 파리바타아사나 좋아요. 허리 근육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며 복부 오목하게 당기고 늑골 마디마디 겨드랑이 안쪽선까지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려 볼게요. 좋아요. 발꿈치 안쪽까지 완전히 뻗어내서 손바닥은 천장 방향 양 팔꿈치 간격 서서히 좁힐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좁혀서 쭉쭉쭉 뻗어내요. 왼쪽 좌골 무겁게 바닥으로 계속 끌어낮으려는 방향성. 몸통은 천장을 향해 계속 상승하는 방향성. 호흡 깊게. 턱구 쇄골 가까이 살짝 당겨보고. 한번더 굽어지는 팔꿈치 쭉. 손바닥 더 천장을 향해 쭉쭉쭉 뻗어내고, 호흡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손바닥 뒤통수로 가져가고, 팔꿈치 활짝 옆으로 열었다가, 손바닥 뒤통수 멀어지도록 깍지 서로 당기고, 팔꿈치 뒤로 아래로 숨 마시고 내쉬며 양손 툭 깍지 풀고 손등 허벅지 그대로 오른손 뒤로 보내서 손바닥 허리 받치고 왼손 엉덩이 멀리 바닥
숨 마시면 허리 오목하게 척추 바르게 세웠다가 내쉬면 왼쪽으로 가볍게 팔스바 축불 고개 왼쪽으로 완전히 툭 떨구고 오른쪽 옆목선 길게 상체 앞이나 뒤로 쏟아지지 않도록 두 엉덩뼈 상체 같은 선상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왼 발등과 바닥에 그렇죠 서서히 오른쪽 어깨 뒤로 한 번 더 열어내고 오른 손끝 어깨 터치 오른팔 뒤 옆으로 쭉 뻗을게요 조금 더 왼쪽으로 축구를 하면 가능하시면 팔꿈치 바닥 왼 옆구리 오목하게 당기고 몸의 오른쪽 측면 더 길게 뻗어내고 통증이 있는 부위 조금 더 호흡 집중하면서 서서히 통증을 덜어내보고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렸다가 양손 오른 엉덩이 뒤쪽을 짚어서 가볍게 몸통 비틀어서 이마 바닥 터치 왼쪽 힙 무릎 빌려도 돼요 찝혀있던 왼쪽 고관절 한번 열어내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왔다가 척추 바르게 좋아요 자, 이제 양손 끝 콧 모양 엉덩이 한뼘 뒤 바닥 어깨를 뒤로 뒤집고 가슴 볼록하게 들어올리는 우르두바 판다 정각대 등 안으로 밀어넣고 돌아 그대로 숨 마시며 깊어 두 골반 앞으로 푸시 본인의 골반 수평인지 확인하고 힘들면 유지 고개 뒤로 툭 가능하면 한 손 한 손 허리 뒤 엉덩이 살짝 위쪽을 받쳐서 양손 골반 앞으로 푸시 거기서 고개 뒤로 툭 우르두바 로카 우스트라사나 변형 좋아요 각자 머물 수 있는 위치에서 호흡 가능하면 한 손 한 손 가슴 앞에 살짝 앞장한 손 끝 턱 끝 이마까지만 연결해 볼게요 레투스 반다 등 쭉 끌어올리고 좋아요 요추 한 번 더 밀어넣고 골반 앞쪽 복부 길게 늘리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 손 한 손 허리 뒤 받치고 이제 한 손 한 손 뒤에 바닥 다시 짚을게요 턱 끝 당기고 천천히 다시 힙 다운 역순으로 돌아올게요 현자세 양손 등 허벅지 척추 바르게 좋아요 이제 양손을 오른 다리 뒤쪽을 향해 짚어서 왼 다리 뒤로 뻗어내고 오른 다리 45도 바깥쪽으로 턱 아웃 싱글 피존으로 제카파다 라자카포 다사나 준비 뒤로 뻗은 발등 새끼발가락까지 바닥에 잘 그라운딩 오른 허벅다리는 45도 턴 아웃 먼저는 팔꿈치 어깨 아래 바닥 손바닥 가볍게 붙여서 아도무카 시선 바닥 바르고 두 골반 바닥을 향해 그라운딩 무겁게 뿌리 박듯이 자, 오른쪽 엉덩이 최대한 들뜨지 않도록 무겁게 왼 허벅지 앞면 전체 바닥으로 무겁게 기반을 바르고 단단하게 자 이제 열 손가락 활짝 어깨 아래 바닥 상체를 조금 더 세웠어요 아직은 오른 엉덩이 왼쪽 허벅다리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혀진 상태 얼굴 정면 바라보고 턱끝을 당겨서 얼굴 수직 바닥에서 어깨 뒤로 아래로 좋아요 상체 꼿꼿하게 서서히 세워나가고 호흡은 깊게 계속 연결 이제 손끝 걸어 세울게요 조금 더 골반에 몸통 등 근육 서서히 짧게 손끝 정강이 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턱끝 당기며 가슴 쭉 끌어올리며 오른쪽 마부카 고개 뒤로 툭 넘겨보고 혹은 오른손 허벅지 왼손 발바닥 짚어도 괜찮아요 손끝 세우기 불편하신 분들 선택적으로 좋아요 앞목선 길게 가슴 위로 뒤로 호흡 바라보고 천천히 턱끝 당기고 아도무카 얼굴 정면 자, 왼손 바닥 중앙 짚고 숨 마시면 오른팔 위로 오르두바 스타
오른발 뒤로 뒤집으면 본인의 왼 허벅다리 바깥쪽 가능한 무릎 손상까지 한번 캐칭 감싸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 무릎을 가볍게 접고 오른손 발목 발등 캐칭 뒤꿈치 본인의 꼬리뼈 지그시 눌러요. 푸쉬. 그러자 팔꿈치 천장을 향해 회전시키고 손끝 발끝 같은 방향 손바닥으로 발등 감싸서 발바닥 힙까지 완전하게 밀착해볼게요. 힘들면 여기까지 계속 접근 연습 가능하신 분 검지 중지 엄지발가락 고리를 걸어서 어깨 견갑대 회전 팔꿈치를 천장을 향해 쭉 회전하고 그렇죠. 에카파다 라사카쿠타사나 연결 준비 힘드신 분들은 수건이나 스트랩 발등에 걸어서 밴드를 발등에 걸어서 가보시고 이제 왼손 뒤로 마저 뻗어서 한 손 한 손 발날 타고 타고 내려가 보고 자 먼저는 우리 상체 왼쪽으로 계속 기울여지지 않도록 두 골반 균형 잘 맞추고 골반 위에 몸통 중립, 척추 중립을 스스로 잘 체크하세요. 좋아요. 우리 이제 오른손을 떼어내서 오른손 뒤로 오른손등 왼쪽 옆구리를 향해 회전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 끝 엄지발가락을 잡아볼게요. 오른손 묶여있고 왼손만 나의 왼발등 감싸고 고개 뒤로 툭 에카파다 라사카포타사나 변형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접근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양손 발날 잡거나 혹은 그 전 단계에 우리 단계별로 왔기 때문에 그냥 양손 바닥 짚고 귀두기 제위 머물러도 좋아요. 호흡 차분하게 몸통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체크하고 좋아요. 이제 턱 끝 당기고 천천히 오른손 풀고 왼손 어깨 회전해서 왼손으로 왼 발등을 다시 잡은 후에 우리 왼 발목 플렉스 하여 바깥쪽을 향해 한번 가볍게 푸쉬할게요. 그렇죠. 고관절 조금 더 깊은 자극 바깥쪽을 향해 밀어냈다가 천천히 발끝 바닥 부드럽게 내려놓고 이제 뒤로 뻗었던 다리 앞쪽으로 가져와서 우리 더블 피존으로 연결해볼게요. 더블 피존 왼 다리 오른 다리 위에 바르게 펴고 두 발 플렉스 오른 다리 생각보다 앞쪽으로 많이 나오셔야 되고 왼 발목도 나의 오른 무릎 위쪽에 잘 내려놓고 양 팔꿈치 무릎에 발목에 올려놓고 무게중심 서서히 다리 골반 쪽으로 실어내고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 앞으로 팔꿈치 바닥 양손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 바닥까지 각자 연결해볼게요. 머물 수 있는 구간에서 호흡 상체 무게중심 풀어내고 왼쪽 엉덩이 바깥쪽 고관절 자극 바라보고 호흡 깊게 좋아요. 천천히 엉덩이 힘도 한번 풀어보고 다같이 양손 얼굴 옆 바닥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두 무릎 강하게 크로스 교차하여 고무카 파다 두 뒤꿈치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선상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왼쪽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무겁게 그라운딩 자 우리 오른팔 위로 왼팔 아래로 가로 나스타 손바닥 합장하여서 합장한 손끝 척추 중앙에서 천장으로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릴게요. 얼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고개 뒤로 툭 우르두바 무카까지 연결 목에 힘 완전히 풀어내고 양 팔꿈치 손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리고 오른 어깨 더 바닥을 향해 낮춰서 두 어깨 수평 맞추고 좋아요. 호흡 깊게 자 천천히 턱끝 당겨서 아도무카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여서 손 모양 유지한 채로 양 팔꿈치 무릎 앞쪽으로 가능하면은 깊게 깊게 양손날 바닥까지 턱끝 무릎까지 그렇죠. 서서히 낮춰요. 아직 엉덩이 왼 엉덩이 들뜨지 않도록 무겁게 가능하면 팔꿈치까지 바닥 그라운딩 호흡 깊게 이어가고 가능하면 엉덩이 근육 한번 힘 풀어봤다가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오고 양손 내쉬며 천천히 풀고 이와 편안하게 호흡 자 우리 이제 매트 앞쪽을 향해서 두 다리를 쭉 뻗어낼게요. 단다사나
천천히 파스치모타 나사나. 얼굴 정강이, 손 모양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깊게 전굴. 엄지발랄 안으로 모아서 앞으로 푸시. 새끼발랄은 정수리를 향해 당겨오고. 좋아, 천천히 숨 마시며 헤드아웃 상체 일으켰다가 두 발 크로스 교차하여 만두키 아사나 지났다가 아르다 차투랑가 지났다가 다운독 아도무카스바나사나 연결.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활짝 꼬리뼈 천장으로 목표 오목하게 우디아나간다 강하게 뒤꿈치 무겁게 그라운딩. 뒤꿈치를 살짝 밖으로 열어서 발날 안쪽 11자 턱끝 세골로 많이 당겨서 뒷목선 길게 열어내고 뒤꿈치 바깥쪽 발날 외측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내어 허벅지 쭉 햄스트링 쭉 뻗어내고 엉덩이살을 바깥쪽을 향해 쭉 뻗어내는 느낌으로 견고하고 섬세하게 조작. 허리 꺾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좋아요. 우리 그대로 어깨 앞으로 두 무릎 바닥 무릎과 발을 다 붙여볼게요. 발끝 단단하게 걸어 세우고 손을 한 걸음 뒤로 가져와서 어깨를 앞으로 보내서 30도 앞으로 기울인 형태 유지. 시선 매트 끝. 좋아. 겨드랑이 아래쪽 조이고 팔 안쪽 단단히 조이고 깊게 숨을 마시고 자 그대로 팔꿈치 뒤로 잡아서 어깨는 수직 하강 각도 유지하면서 가슴 턱끝 바닥 끝까지 힘줘봐요.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호흡. 아시탄가 나마스카라. 가능한 무릎 조금 걸어오고 발끝 단단히 걸어 세우고 어깨 뒤로 뒤집고 등 조이고 그대로 손 천천히 떼어내서 가능하신 분은 양손 허리뒤 깍지까지 껴볼게요. 깍지 낀 손, 엄지, 검지, 총 모양을 만들어내고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양팔을 쭉 들어 올려서 가능한 무릎도 쭉 펴고 그렇죠. 뒤꿈치 뒤로 눕혀지지 않도록 바닥에서 수직 그렇죠. 깊게 숨 마시고 힘들면 그 전 단계, 전 단계 호흡하세요. 내쉬고 아파!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양손 천천히 풀러서 바닥 엄마 아프잖아! 무릎 바닥 엎드려서 왜 그래? 가능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걸어와서 한 다리 어, 가만히 있어. 간다 배운다 가볍게 연결해볼게요. 두 다리 짱구로 이런 새끼 진짜 힘들면 여기서 유지하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서서히 서서히 가슴 바닥으로 낮추고 두 다리 뒤로 서서히 서서히 무릎 접어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완성. 아직 몸 덜 풀리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유지해도 좋고 그렇죠. 다시 한번 다리 펴보고 천천히 한 다리 한 다리 내려와서 아까라 하나 휴식 엎드려서 휴식할게요. 잘했어요. 피나 엄마 이거 어떡할 거야? 왜 그래? 발끝까지 힘 쭉 내려놓고 너 이제 엄마 운동할 때 안 들여보내줄 거야. 부장가사나 준비해볼게요. 두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등 새끼발가락 바닥까지 양손 어깨 옆 혹은 가슴 옆 힘들면 얼굴 옆으로 열 손가락 활짝 이마 바닥 자 손 매트 당기는 힘 느껴봐요. 겨드랑이 안쪽 조이고 손 매트 당기면 얼굴 업 가슴 업 상체 골반에서 뽑아내듯이 베이비 코브라에서 유지 팔꿈치 몸통 가까이 턱끝 당기고 한 번 더 팔 펴고 상체 뽑아내듯이 이제 발을 쭉 펴고 가볍게 어깨 으쓱하여 기대볼게요. 시선 바닥 바라보고 그렇죠. 어깨 귀 완전히 가까이 밀착 기대물로써 엉덩이 긴장 풀고 허리 긴장 풀고 올라간다. 회음부만 가볍게 수축하여 끌어올려볼게요. 우디아나간다. 배꼽을 살짝 등쪽을 향해 당겨보고 이제 얼굴 정면 바라볼 때 어깨를 뒤로 아래로 으쓱 가슴을 활짝 펼쳐내고 좋아요. 가슴을 사방으로 펼쳐내듯이 상체 꼿꼿하게 골반 위에 세워져 있어요. 코브라 자세 부장가사나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확장하여 열어내고 팔꿈치 안쪽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정렬 지키고 턱끝선 가슴선보다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목선도 정렬 지키고 한 번 더 엉덩이 근육 힘 풀었는지 확인해보고
평소에 허리 디스크 혹은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꼬리뼈를 말아서 유지해보고. 서서히 요쪽 안으로 밀어넣으며 가슴 쭉 끌어올리고 고개 뒤로 툭 오르도 가볼까? 목성 길게 뽑아내듯 뒤로 툭 넘겨서 편안하게 호흡. 목 넘기 불편하신 분들은 얼굴 정면. 가슴 활짝 계속 사방으로 펼쳐내듯이 열어내고 어깨 뒤로 아래로 복부 계속 골반에서 뽑아내듯이 들어 올리고 천천히 턱끝 당겨서 아동목하 얼굴 정면 두 발끝 걸어 세우고 무릎과 허벅다리를 들어 올려봐요. 요추에 조금 더 깊은 자극. 그렇죠. 힘드신 분들은 그 자세 유지 가능하면 거기서 골반을 한 걸음 앞으로 이동 다시 발등 바닥 내려놓고 부장가사라 좀 더 깊게 요추가 깊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턱끝 당기며 고개 뒤로 툭 우르두바 무카로 연결. 말리는 어깨 한 번 더 뒤로 많이 열어내고 가슴 활짝. 화면을 보시면 저도 아직은 어깨가 많이 말려있죠. 체형 자체가 좀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가능하시면 어깨를 활짝 열어내고 두 무릎 가볍게 접어서 아르다 라자 카프타사나 시골뼈 골반이 뜨지 않는 분들만 무릎을 접어서 연결해볼게요. 몸이 다 풀리고 허리가 좋으신 분들은 라자 카프타사나 발바닥 정수리 터치까지 연결해보고 그렇죠. 그 대신 엉덩이 너무 힘주지 않도록 허벅다리 엉덩이 힘 조금만 풀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보고 자, 다 같이 턱끝 당겨서 아동목하 얼굴 정면 바라보고 자, 시선 오른쪽으로 돌려서 본인의 오른 뒤꿈치 바라볼게요. 무릎 접으신 분들은 접은 채로 유지 발등 내려놓으신 분들은 내려놓은 채로 유지 좋아요. 숨 마시며 돌아왔다가 얼굴 정면 내쉬면 왼쪽으로 회전, 본인의 왼 뒤꿈치 바라보고 두 골반은 바닥으로 그라운딩 두 팔은 쭉 펴고 좋아요. 숨 마시면 건배, 몸통 중앙으로 천천히 발등 바닥 내려놓고 한 번 더 상체 꼿꼿하게 세웠다가 숨 마시고 내쉬면 팔 반만 접고 숨 마시고 내쉬며 반 접고 마시고 내쉬며 복부 바닥 마시고 내쉬며 가슴 바닥 마시고 내쉬며 내려와서 양손 어색하게 포개서 이마 다섯 단계 정도 끊어서 내려왔어요. 허리에 통증 전혀 느끼지 않도록 호흡 이용해서 단계별로 자 이제 천천히 등을 대고 누울게요. 다 같이 등 대고 누워서 잠시 편안하게 사바사나 두 무릎을 접고 가볍게 파반목타 양손 정강이 앞에서 깍지 무릎도 끌어안고 편안하게 한 손 한 손 이제 발목을 잡을게요. 다섯 손가락이 모두 앞쪽을 향하도록 발목을 강하게 잡고 뒤꿈치 엉덩이 옆에 그라운딩 발목 잡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아래로 쭉 뻗어서 손끝 뒤꿈치 터치할게요. 손바닥은 바닥에 어깨 들썩들썩 움직이고 가슴 볼록하게 팔다리 팽팽하게 만들면서 힙 업, 골반 업 우리 어깨 뼈로 선다고 상상을 할게요. 팔다리가 가장 팽팽해지도록 골반을 더 들어 올리고 무릎 아래 발목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턱끝 쇄골뼈에 닿아서 목구멍이 잠길 수 있을 높이까지 한번 만들어봐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골반을 쭉 끌어올리고 손 뒤꿈치 터치하신 분들은 양손 허리 뒤 아래에서 깍지를 끼고 팔을 쭉 펴서 골반 들어 올려보고 다 같이 각자 머물 수 있는 위치에서 호흡하고 자 이제 더 가능하신 분 한 손 한 손 본인의 허리 뒤를 받칠게요. 조금 위쪽 허리를 받쳐서 손
손목이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손끝은 발끝 방향, 팔꿈치를 더 모아서 팔꿈치 등 뒤로 숨기고, 가능하면 이제 다리를 좀 모을게요. 뒤꿈치 뭉치고 발 붙이고 허벅지 무릎 붙이고 안타라만다 아르다 세뚜반다하사나. 힘들면 유지 가능하면 오른 다리 아래로 쭉 뻗어내고 왼 다리 뻗어내서 두 발 완전히 모아 붙이고 발바닥 바닥 그라운딩 완전하게 세뚜반다하사나 완성. 최대한 무릎 벌어지지 않도록 모으고 엄지 발끝 바닥 그라운딩, 발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모아내고 손 허리 강하게 푸시. 좋아요. 이제 다시 무릎을 접어서 안타라반다 아르다 세투반다. 이제 무릎 열고 발 열어서 아르다 세투반다 사나. 발날 안쪽 11자로 맞출게요. 발끝 벌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뒤꿈치를 살짝 열어내고 양팔 만세 우르두바스타. 손바닥을 귀 어깨 사이로 가져오고 그대로 손바닥 푸쉬하며 정수리를 바닥에 톡. 우리 초급자분들 너무 힘들면 내려와서 쉬었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같이 연결하시고, 이제 팔을 쭉 펴볼게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가능하면 턱끝을 세고로 당겨서 아도무카 얼굴 천장 바라보고 가슴을 앞으로 푸쉬. 가능하면 두 무릎을 쭉 펴보고, 그렇죠. 가슴 앞으로 푸쉬했다가 다시 시선 바닥 바라보고, 가능하면 한 번 더 손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고 팔을 쭉 펴고 팔다리를 지며 강하게 누르며 풀려는 노력. 무릎도 최대한 풀려는 노력. 마지막 턱끝 당겨서 아도무카 얼굴 천장 바라보고 호흡 깊게 가슴 앞으로 푸쉬하고 시선 바닥 바라보고 최종 손 한 걸음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컴업 준비해 볼게요. 그렇죠. 발을 쭉 펴고 가능하면 손바닥 떼어내서 손끝으로 섰다가 부드럽게 연결. 힘들면 다리 살짝 열어서 오르드바 무카로 연결해 볼게요. 안타라반다에서 드롭백까지는 아니어도 매달리는 찬달라사나까지 한번 해볼게요. 골반 앞쪽을 단단하게, 허벅지 강하게 뻗어 올리고 복부 길게, 상체, 하체, 앞면을 완전하게 신전시키고, 가능하면 팔을 쭉 펴서 머리 위로 우르두바스타 내달리는 거 한번 해보고, 가능하시면 그대로 드롭백. 힘들죠? 다리 모아서 하기. 함께 호흡해볼게요. 각자 머무시는 위치에서. 좋아요. 이제 다시 양손 얼굴하고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천천히 상체 일으키거나 혹은 양손 허리 뒤를 받쳐서 상체 일으키거나 선택적으로. 타다사나로 올라오고, 우리 이제 각자 드롭백 다리 넓게 열어서 한번 가볼게요. 가능하신 분들, 등 대고 누워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본인이 할 수 있는 호흡을 연결해보고, 너무 힘들어 하시면 등 대고 잠시 휴식하고 계세요. 자, 이제 드롭백 연결. 두 발 골반 너비, 가능하면 힘들면 어깨 너비로, 가능하면 두 발끝 너무 벌리지 말고 평행 맞추고, 너무 힘들면 30도 정도만 벌려봐요. 45도 이상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드롭백 천천히 각자 본인 스타일대로 연결해볼게요. 천천히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내려와도 좋고, 양손 허리 혹은 가슴을 받쳐서 내려와도 좋고, 양손 머리 위로 뻗어서 내려가도 좋고, 선택적으로. 다만 최대한 무릎을 펴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가보고, 서서히 서서히 내려가서 무릎을 굽히면서 손끝 부드럽게 바닥에 닿을 때까지 최대한 매달리면서 내려가보고, 한 번에 툭 떨어지지 않도록. 좋아요.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능하시면 정수리를 바닥에 두고 머리 뒤에서 깍지를 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비파이타 단다사나로 연결. 살짝 더 바닥으로 눕듯이 얼굴 바닥으로 서서히 눕히고, 어느 정도 두 다리 최대한 낮췄으면 무릎을 접어서 시르사파다. 가능하면 무릎 완전히 모아서 안타라바다 잡아보고, 발끝 서서히 정수리 바닥 가까이, 뒤통수죠, 뒤통수 가까이. 이제 무릎을 좀 열어서 가능하면 시르사파다 발바닥 뒤통수 양손 깍지 편하게 풀러서 발날 잡아보고, 이제 천천히 발끝 바닥으로 부드럽게 착직. 요추 힘 풀면서 내쉬며 투 부드럽게. 좋아요. 가능하면 티토 한 번 더 역접근 해볼게요. 점프
발 끝으로 서서 뒤꿈치 업. 최대한 안으로 가져오고. 오늘 컨디션이 안 된다. 숨 마시면서 다리 업. 아 힘들다. 몇 번 시도해봐요. 호흡은 그냥. 아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살람만 싫어. 네가 엄마 할켜서 힘들어. 집중력이 흐트러졌잖아 너 때문에. 좋아 우리 천천히 우르르가 단단을 연결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복부 안으로 쑥. 두 다리 매트 평행까지 왔다가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다시 머리 서기 살람만 싫은 사사나에서 후굴로 연결해볼게요. 요 주위로 넣고 반복하고 있어요. 전후굴 가슴 앞으로 복부 앞면 길게 등 수축 이제 무릎을 접고 가는